쓰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이 이제 과거불 증명장 그랬습니다. 그 오불 증명장 중에서 첫째는 재불 증명장, 모든 부처님이 증명하는 장이고, 이번에는 이제 과거 부처님도 역시 이렇게 증명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거는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누겠습니다. 셋째 줄, 둘째 자까지 읽겠습니다. 사리불아, 과거 재불이 이 무량 무수 방편과 종종 인연과 비유 은사로 이 중생하야 연설 제법 하시니. 여기까지. 사리불아, 과거 제불이, 과거, 이 과거 증명장이니까, 과거 모든 부처님이 무량 무수 방편과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무수, 무수한 방편과, 그리고 종종 인연과, 가지가지 인연, 뭐, 예를 들어서 뭐, 절에 가서 촛불을 펴도 좋고, 향을 펴도 좋고, 꽃을 올려도 좋고, 쌀을 올려도 좋고, 부처님께 절 한 번 해도 좋고, 염불 한마디 해도 좋고, 참선해도 좋고, 얼마나 우리 인연 맺을 거리가 많습니까? 가서 봉사를 해도 더욱 좋고, 뭐, 등등. 그런 종종 인연이에요. 그리고 비유 은사, 비유하고, 뭐, 비유, 지혜로운 사람은 비유로 알아든다 해서, 법화경에 또 비유가 또 유명하잖아요. 비유와 은사, 말로, 설명으로, 이미 중생하여 중생을 위해서 연설 제법하시니, 제법을 연설하신다. 모든 법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처님의 직연으로 사람과 그리고 모든 존재를, 존재의 실상을 환히 깨뜨려 본 것. 모든 사람과 존재의 실상을 환히 깨뜨려 보고 본대로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 그것이 제법이에요. 제법을 연설하신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도, 또 화엄경도 역시 부처님이 모든 사람과 존재의 실상을 환히 통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깨달은 대로 우리에게 설법해 주신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쓰겠습니다. 사리불아, 과거 제불이, 사리불아. 과거 제불이 제불이 이 무량 무수 무량 무수 무수 방편 방편과 종종 인연과 종종 인연과
인연과 비유. 비유 은사 비유 은사로 이위 중생하야 이위 중생 하야 연설 연설 제법 하시니 연설적을 하시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10억 개위 일불승고라 시제 중생이 종 재불 문법하고 구경 계덕 일체 종지하니라. 연설적을 하는데 이것은 15번 2법은 다 이것이다, 이 말이야. 뭐, 일불성이다. 일불성을 위한 것이다. 일불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일불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뭐, 온갖 이야기가 많습니다. 8만 대장경 전체가 부처님이, 근기 따라서 여러 가지 방편설법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 법화경 경지에다 이끌어다 놓기 위해서, 그래서 8만 대장경이 설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15번 개 일불성을 위한 것이다. 일불성을 위한 것이다. 일불성은 뭔가 하니 사람이 부처님이다. 뭐 택시 타고 가도 혼자 타도 부처님이요. 둘 타도 부처님이요. 천명 만명이 타도 역시 부처님이다. 결국은 그렇게 이제 회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법화경 가르침이에요. 일불성을 위한 것 까닭이니라. 이 모든 중생이 종, 재불 문법하고, 모든 중생들이, 뭐, 소승교를 믿든, 무슨 뭐, 대승교를 믿든, 그 다음에 성문이든, 영각이든, 수다모이든, 사다함이든, 아나함이든, 아라함이든, 어떤 경우,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든 간에, 이 모든 중생들은 재불 문법하고, 부처님으로부터,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고, 설법한 소리를 듣고, 결국 구경에는, 결국은 뭐에, 뭘 얻는가 하면 일체 종지를 얻는다. 구경, 계득, 일체 종지. 구경에는 다 얻는다. 무엇은? 일체 종지를 얻는다. 그랬어요. 일체 종지란 말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견. 저 앞에서 방금 우리가 들었던 부처님이 깨달으신 지혜를 일체종지, 다른 말로 하면 일체종지라고 해요. 이건 이제 사람이 평등한 것도 알고 사람이 모두가 차별한 것도 아는 거예요. 차별하면서 평등하고 평등하면서 차별해. 이게 이제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이라. 그래 우리는 차별한 것만 알아요. 차별한 것만 알고 평등한 잘 몰라. 그 평등한 것을 이해해야 돼. 그 평등지 차별지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체 종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차별한 입장도 잘 알고 평등한 입장도 잘 아는 그러한 지혜를 일체 종지 그렇게 합니다. 그 일체를 다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 결국은 부처님이 깨달았은 그 지혜. 그러면 결국은 지금 뭐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말에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똑같은
평등한 입장이 있다. 그게 부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처다 하는 이유가 같은 입장이 있어요. 부처님, 서강원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자격이 있는 입장이 있다고. 다른 걸로 하면 뭐 옛날에 태어난 거하고 지금 태어난 거하고 얼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다른 점이 많죠. 그렇지만 이제 똑같은 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면이 아주 위대해. 아주 훌륭하고 뛰어나. 부처님도 배고프고 부처님도 뭐 춥고 덥고 다 했어요. 그거 다 안다고. 그런 것을 다 감지하고 느끼고 아는 그 능력. 본래 부처의 능력. 불의 부동 명이 불. 우리가 늘 배우는 본래로부터 모든 사람은 부처라고 이름한다 라고 하는 그 면이 우리에게 다 있어.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일체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가야 돼요. 그것을 보고. 차별한 면만 쫓아가면은 답이 없어. 부처님처럼 되려고 뭐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부처님처럼 되려고 하면 그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래 가지고 있는 평등하고 한 그런 그 위대한 존재. 그게 눈을 떼야죠.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쓰겠습니다. 10억원 개위, 10억 개위 1분 선거라. 10억. 불성고라 시제 중생이 이 모든 중생 중생이 종 제불 제불 문법하고 종 제불 문법하고 제불로부터 법을 듣고 법하고 구경계를 구경해 결국은 일체종지를 얻는다. 우리도 결국은 일체종지를 다 얻게 됩니다. 구경계득 일체종지
구경계적 일체정지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미래불장. 과거불 끝났고 미래불. 이것도 이제 두 줄 중간까지 읽겠습니다. 사리불아 미래제불이 당출으세하야 여기 무량 무수 방편과 종종 인연과 비유 은사로 이 중생하여 연설 제거하시니라. 자, 사리불아. 과거 부처님도 그렇지만은 미래 앞으로 올 부처님, 모든 부처님이 당출러세, 마땅히 세상에 출연하셔서, 마땅히 세상에 출연해가지고서 여기 또한 과거 부처님처럼 무량 무수 방편과 종종 인연과 앞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죠. 비유와 은사로서 이위중생하여 중생들을 위해서 연설 제공하시니라. 뭐 법을 연설하시니라. 그 서가문도 그랬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서가불전 증명장이 나옵니다만은. 자, 거기까지 쓰겠습니다. 사리불아. 사리불아 미래제불이 미래제불이 당출러세야 당출러세야 여기 또한 무량 무수 방편 과 종종 인연과 공동연과 비유언사로 비유언사로 이 중생하여
중생하여 연설 제급하십니다. 연설 제법하신가. 자, 그 다음에 두 줄 다 쓰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법 계위 일불승고라 시제 중생이 정불문법하고 구견 계력 일체 종지하리라. 저 앞에 이제 과거 불장하고 똑같죠? 글이 똑같습니다. 뭐 이제 과거 불장, 미래 불장은요. 이 법은 다 일불성을 위한 것이다. 이거 꼭 기억해놔야 돼요. 불교는 뭐니 뭐니 해도 결국은 일불성이다. 일불성은 뭐냐?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가르침이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알고, 부처님으로 존중하고, 공경, 공양, 존중, 찬탄하면은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세상이 모두 행복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철두철미한 그 믿음이 가면은 그 다음에는 세상에 불우한 부처님, 무수히 많고 많은 불우한 부처님을 위해서 이제 발벗고 이제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불교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불교가 간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의 무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이런 사상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가르침을 공부해야 복이 되는 거라. 자기만을 위한 그런 공부는 복이 별로 안 돼요. 결국은 이거는 남을 부처님을 받으니까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설사 우리가 금방 실천 못 한다 하더라도, 아이고, 저 더러운 부처님도 있다. 속으로는 그럴지언정. 참, 스님이 부처님이라 하니, 참, 부처님이지. 저런 걸 어찌 부처님이라 하겠노. 설사 그렇게 보여도, 그래도 우리가 엉터리라도, 부처님, 부처님 하고, 자꾸 이렇게 한 그 한 번의 말과 한 번의 마음이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통 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세상에 그런 인간을 보고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아무튼 통 큰 생각 아닙니까? 거기에서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 통 큰 생각이 한 번 하고 많은 것이 아니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자꾸 듣다 보니까 야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인데도 굉장한 부분이 있거든. 굉장한 능력이 있고 뭐 착한 것 말고 착한 것 말고 본래 갖추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늘 그런 말을 그 들려드리는데 무슨 훌륭하다 착하다 위대하다 뭐 그런 거 말고 진정 위대한 것은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화낼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시기 질투할 줄 알고 욕심낼 줄 알고 바로 그렇게 할 줄 아는 그 능력이죠. 그 사실이요. 그게 진짜 부처의 능력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이 눈에 싹 들어오면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수긍이 가는 거야. 자신에 대해서도 수긍이 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수긍이 가는 거야. 그게 자꾸 확대되면 이제 남을 부처님으로 배려하게 되는 거고 존중하게 되고 받들게 되고 이렇게 아주 툭 터인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통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음이 큰 복을 받는 마음이라 그 마음이 복받을 마음이에요. 마음 한번 잘못 쓰면은 복을 싹 까먹고 마음 한번 잘 쓰면은 복을 많이 씻습니다. 뭐 꼭 뭐 있지도 않은 물질 또 아까운 물질을 자꾸 주어서 복 짓는 게 아니에요. 마음 한번 그렇게 통큰 마음 한번 내면은 그게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법화경을 공부하지만은 당장에 뭐 그게 내 살림살이가 되지는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꾸 귀로도 듣고 입으로 읽고 사경을 하고 이렇게 이제 연습해 가는 거죠. 이런 것을 이런 큰 일불성의 가르침을 연습한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큰 복인 거예요.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부파경 그 영험록 같은 데 보면은 아주 뭐 부파경에 대한 그 영험 이야기가 참 상상도 못할 그런 그 훌륭한 일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부 일불성을 위한 것이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결국은 일체정기를 얻는다. 구경계덕 일체정기다. 부처님이 중생을 보는 그런 안목을 우리 모두도 다 갖추게 된다. 이 뜻입니다. 쓰겠습니다. 십어계시 일불성고라. 이거 읽었죠? 설명도 다 하고. 10억 개의 시대 중생이 중생이 종부 묻고 종부 묻고 종부 묻고 바로 구경계단은 구경계득 일체정기입니다. 일체정기합니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현재 불장 증명장 과거 미래 현재.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디 뭐 한 시대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제만 나온 것도 아니고 오늘만 나온 것도 아니고 내일만 나온 것도 아니고 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다 출연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삼세 부처님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넙줄 밑부분까지 제일 밑에가 아니고 중간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현재 부처님장 사리부라 현재 시방 무량 백천만억 불토 중에 제불 세존이 다소 유익하야 안락 중생 하나니 시제불도 여기 무량무수 방편과 종종인연과 비유언사로 이 중생과 이런설 제법하시나니 거기까지 사리부라 과거 미래 부처님도 그렇듯이 현재 시방에 있는 한량 없는 백천만억 불토 중에 백천만억 많고 많은 세상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제불 세존이 다소 유익하여 많이 유익한 바가 돼서 부처님은 말하자면 복덩어리에 사실은 요익은 뭐냐 이익 경전에서는 이익이란 말 잘 안 쓰고 요익이라고 잘 써요. 같은 뜻입니다. 이익이나 요익이나 같은 뜻인데 부처님 이익 덩어리야 다소 요익이야 많이 이익한 바가 된다. 정말 참 예를 들어서 뭐 봉호사로 치면 여기 봉호사가 이 지역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뭐 불법으로서의 혜택은 기본이고 그 외에 세속적인 혜택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세속적인 혜택 참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뭐 한마디로 뭐 직원들만 해도 많고 또 스님들이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이 삽니까 뿐만 아니라 뭐 법무사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익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요, 저, 큰 많고 많은 사찰 중에 보무사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도 그런데, 부처님, 그 제목 부처님에 이렇게 속해 있잖아요. 전 세계 2700년의 세월 동안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거기서 평화를 찾고 행복을 찾고, 안위를 찾고, 거기서 참, 정말 인생의 보람을 찾고, 어리석음에서 지혜의 눈을 뜨게 되고 하는 등등, 뭐,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다소 요익이야. 많이 요익한 바라. 부처님이라고 하는 한 분,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마어마한 요익이 되는 거예요. 큰 요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 중생이요. 중생들을 안락하게 한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분야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뭐니 뭐니 그게 제일이에요. 무슨 뭐 미술 분야, 조각 분야, 음악 분야 뭐 등등 그런 예술 분야 그런 쪽으로 불교의 어떤 그 문화와 예술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또 어떤 그 깊은 학문을 한다든지 예술가가 된다든지 뭐 하다못해 거기서 뭐 생업에 종사한다든지 등등 뭐 그런 것은 부수적인 거야. 그런 건 따질 거리도 못 된다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른 길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제일 유익한 바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생들을 안락게 하니 시제불도 현재 모든 부처님도 여기 무량 무수 방편과 종종 인연과 비유 언사로서 이위 중생하여 중생들을 위해서 연설 제법하십니다. 모든 법을 연설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쓰겠습니다. 사리부라
현재 시간 무량 백천 만업 불토등 도 중에 제불 세존이 제불세존이 다소 여유하였죠. 부처님이 참 세상에 이익을 얼마나 주는지 여러 방면으로 우리나라의 뭐 문화재가 70, 80%가 전부 불교 문화재거든요. 그다 부처님이 제불세존이 다소 여익한 일이야. 부처님 때문에 그런 문화재가 있잖아요. 그것만 뭐 한 분야 그것만 가지고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치면 말할 수도 없고 다소 여익해야 안락 중생 하나님 중생 하나님 시 제불 또 시 제불 또 여기 무량 무수 방천과 종종인연과
종종 인연과 비유 은사로 은사로 이위 중생하냐 이중생하라 연설 제법 연설 제법 하시나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오늘 내용이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일대사란 무엇인가? 계시 오익 불지견,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해주기 위한 것 하는 그런 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불장, 제 불장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과거 불장, 미래 불증명장, 현재 불증명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